요즘에 베이킹을 자주 하면서 머핀 구울 때 발라보는 게 너무 빡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은 걸로 새로 샀어요. 루크르제 머핀팬입니다. 나이스. 오. 지금 아주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일어났어요. 쿠키 도우가 이렇게 퍼질 줄 누가 알았어요? 나 진짜 당황스럽네. 오늘의 점심은 이거 한인마트에서 사온 들깨 칼국수를 한번 해볼게요. 밤부베베 손수건을 한번 빨았는데 한번 빨았다고 이렇게 그지꼴이 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쪼글쪼글 다 이렇게 한 번도 안 쓴 건데 그냥 빨기만 한 건데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 오이의 수명이 다 했나 봐요 얘는. 너무 갑자기 이렇게 죽은 거 아니야? 지금 물 주고 왔더니 모기를 일곱 방은 물린 것 같아.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또 발 뒤에 여기 하나, 또 팔 두 방.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뉴턴 매트리스로 샀고요. 이게 아기가 고개를 이렇게 매트리스에 박아도 숨을 쉴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No, I'm just talking to camera. 안녕하세요. 오늘부로 36주차 찍었고요. 이제부터는 매주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오늘은 그 GBS 균이 저한테 있는지 체크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할 것 같고요. 오늘 36주차 체크업을 방금 끝냈어요. 어린이집 입학 상담 같은 거를 한 건데 제가 좀 늦게 이걸 입학 신청한 건 있어요. 왜냐면 미국은 또 한국도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들었지만
요즘 여기는 1, 2년 대기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임신한 걸 알고 나면 바로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냥 이제서야 이제 데이케어를 알아보고 근처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들에 이제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투어를 다녀왔는데, 저희 앞에 60몇 명의 패밀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무리 일찍 자리가 나도 1년 대기는 있을 것 같다. 뭐 길면 2년일 수도 있고. 출산휴가가 3달밖에 안 나와서, 저는 이제 출산하고 나면 3달 쉬고 복직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을 계속 하고 싶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기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도움을 받고, 저는 그래도 간호사라서 주 3, 풀타임으로 일해도 주 3일만 일하면 돼서 좀 이렇게 유동적으로 스케줄을 짜면 어떻게든 데이케어 안 보내고 처음 몇 달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파트타임으로 전향해가지고 주 2만 일할 수도 있고. 아무튼 데이케어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내가 등록을 하겠는데도 바로 다니지 못하네요. 가격을 비교하자면 한 달에 애기 풀타임으로 보내면 2세 미만인 아이들은 풀타임으로 보내면 월화수목금 한 달에 2,000불이 시세고요. 파트타임으로 뭐 주 2회, 3회 이렇게 나가면 주 3회가 아마 1,500불 정도? 1,500, 1,600 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아마 저희는 주 3회로 등록을 하고 싶을 것 같긴 한데, 뭐 자리가 있어야 가든 말든 하지. 우선 언제 연락이 올지 기다려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는 여기 널서리 아기방 옷장이 있는데 좀 총체적 난국이라서 옷장 정리를 좀 해볼까 해요. 그 이케아에서 정리할 수 있는 선반 같은 걸 샀어요. 이거 한번 설치해볼게요. 이 공간이 깊거든요, 은근. 근데 마땅히 뭔가 선반이 없으면 잘 사용을 못해가지고 사이즈 맞는 선반을 찾았던 이렇게 이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한국에서도 국민 모빌이라는 타이니 러브 저도 설치했어요. 이게 보호 모델이라서 약간 좀 시크한데. 귀엽죠?
Are you serious? I kind of misjudged. That's your shot later. Hello. Yeah. Yeah. Just 신상 아이스크림. 좀만. Yeah, I have 4 days off. Oh. Oh. 아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힘들었던 온몸이 지금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요. 이런 베스밤 넣고 지금 조격하고 있어요. 진짜 날가 땡땡 터져서 나갈 것 같아. 진짜 너무 아파. 저의 새로운 잠자리 세팅입니다. 결국에는 임산부용 필로우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누워서 자면은 너무 불편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앉아서 자다시피 머리를 위로 해서 자야지 조금 그나마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한 브래드는 저기 조그맣게 낑겨서 자고요. 이렇게 해도 편히 못 자요.